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치료해드리다 보면은 종종 발생된 상황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면서 자궁에 있던 질환이 동시에 좋아지는 경우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성분들의 병이라고 봤을 때 자궁 질환 역시 여성들만의 병이고 자궁의 상태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몸 상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혈액순환의 관점에서만 봐도요, 자궁이 좋아진다는 것은 자궁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관절적으로도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결고리가 생기죠. 오늘 사례 역시 이와 같은 관점의 사례인데, 제가 최근에 치료해드렸던 어떤 30대 여성 류마티스 환자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 이분은 특징이 혈청 음성입니다. 혈청 음성, 그러니까 진단상으로, 검사상으로는 모두 정상이다. 하지만 관절은 아픈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인자도 양성이고 염증 수치도 모두 정상인데 모두 정상이고 깨끗한데 검사 결과가 깨끗한데 나는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분 역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상으로는 모두 정상이고. 이번에 증상은 어깨, 팔꿈치, 발, 발목, 손가락, 손목, 고관절 등 여기저기로 통증이 돌아다닌다. 류마라는 의미가 흘러다니는 어떤 물질, 류마티스라는 병명의 어원 자체가 여기저기로 이렇게 흘러다닌다. 어디서? 몸속에서. 흘러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이 류마티스의 병명 자체의 근원인데요. 어원이고, 이분 여기저기로 이동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류마티스 음성인데, 혈액검사상 음성인데, 이렇게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적인 건요, 발병할 때요, 이 통증이 발병할 때, 난소낭종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출산 후에 난소낭종이 발견됐었고, 이걸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난소낭종을 수술했고, 근데 수술한 이후에 관절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출산 후에 난소낭종이 발견되고 그 난소낭종을 수술했는데 그때부터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게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궁 난소 쪽의 상태와 발병 시작이 상당히 밀접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궁에 근데 그 후에 또 물혹이 생겨서 2016년 말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저와 치료 시작을 했는데, 저와 치료 시작할 때는 소론도와 할록신을 복용 중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로 통증이 이동한다. 그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우리 몸 안에서 류마티스 통증 물질,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류마티스의 통증을 일으키는 어떠한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보고 혈액을 잘 순환시키는 개념과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을 제거하는 개념의 한약 처방을 하면서 류마티스 치료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 지나니까 체중이 5kg가 감량됐어요. 이분이 약간 체중이 과체중이었는데 한달 만에 몸 안에 노폐물이 빠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5kg가 빠지면서 통증의 강도와 돌아의 빈도가 30%가 감소된 거죠. 그리고 8월부터는 스테로이드를 한 알에서 반알로 줄일 수 있었고요. 통증이 줄어드니까 12월부터는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는 데 성공합니다. 스테로이드 하나를 그래서 결국 끊는 데 성공한 거죠. 왜? 안 아파지니까 살도 빠지고 그래서 통증이 결국 40%가 감소된 상태가 12월에 되었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던 자궁의 물혹이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 2016년 12월 달 정도에 수술을 하자고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통증이 40%가 줄어드니까 몸 상태가 좋아졌죠? 검사하러 갔더니, 산부인과에 갔더니 자궁의 물혹이 보이지 않는다. 없어졌다. 이것을 보면은
자궁의 어떤 상태와 류마티스의 몸 상태는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궁옥 수술을 그래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이 없어졌으니까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몸의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한의학 복용하면서 식이요법 철저히 하니까 자궁에 있던 물혹이 제거가 된 거고 류마티스의 통증도 40%가 감소가 된 것이죠. 여성들의 질환이 류마티스고 자궁질환 역시 여성분들의 질환이고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때 자궁 관련 증상이 좋아지면 류마티스 증상도 함께 좋아진 경우가 많다. 류마티스 증상, 자궁 관련 증상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어떤 자궁에 뭐 혹이 있다든지 난소에 물혹이 있다든지 자궁 난소 월경 생리에 관련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게 나빠지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상태도 나빠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자궁 난소 쪽에 증상이 좋아진다. 월경 생리통이 좋아진다. 이러면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거고 류마티스 상태도 좋아진다. 자궁 난소가 생리가 나빠지면 류마티스도 나빠지고 자궁 난소 생리 상태가 좋아지면 류마티스도 좋아진다. 내 몸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증상과 자궁 관련 증상의 연관성과 실제로 자궁에 물혹이 없어진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